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5일 일요일. 아, 일요일은 오전 10시, 11시에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시간이죠. 자, 전일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존스 플러스 0.54% 상승, 나스닥 플러스 0.12% 상승으로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5% 상승, 양호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양호하다.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도 보시면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06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끝났고요. 자, 풋옵션 박살, 콜옵션도 자 외가격 박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냥 여기 보시면 거의 횡보죠. 그러면 프리미엄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계신 분들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면 종목 매수 단가 그리고 매수 일자 비중 남겨 놓으시면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 잠깐만 체크하자면요. 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마칠 때 이렇게 온봉이 떨어져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12,600계약 매도했으면 코스피 현물을 대량 매도 한 3천억 정도, 이 기관처럼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 48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22일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13,000계약 외국인이 매도를 선물을 했는데도 앞전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 좀 잡혀 있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앞에. 그래서 닥터K가 이날 1월 22일 날 저점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5일이 올랐거든요. 그 상황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선 하단을 이렇게 꺼보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지지선 인근이고, 너무 큰 음봉을 두드려 맞긴 했으나 볼린저 밴드도 밑에 받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쳐져, 미국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쳐져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예측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왔다, 양호하다.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반등을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코스닥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 위주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축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월요일날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비교적 IT를 조금 죽여놨었기 때문에 순환매 들어온다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보험 관련 삼성화재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하단 부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먼저 체크해 보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있죠. 자, 돈 많은 김여사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데 어떠냐? 좋네요.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네요. 그죠? 야, 좋아요, 이거.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언젠가 다시 한번 보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쌍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야, 왜 이래? 움직여. 이제 움직이네. 쌍끌이 들어온 게 7월 18일 정도부터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그럼 7월 18일 한번 보죠. 야, 여기 인근부터 쫙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올렸다. 그러면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돼요. 닥터캔 여기 인근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낙폭과대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들은 이런 낙폭 스트레이트로 있을 때 매수하자, 그런 전략이었고, 자, 여기서 적당히 하고 난 이유는 여기 돌파하는 여기 시점이 또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매수하고 난 이후에 밀리는 거 보고 적당히 챙기고 난 이후에 일부 가지고 있는 분임이 몰라도 지금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된다. 자, 이 모습이 김윤사님이 가지고 있는 SK텔레콤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죠? 한번 잠깐 볼까요? SK텔레콤. 야, 김윤사님이 이리저리 잘해, 요새.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그죠? 딱 눌려주고, 딱 재반등. 그러니까 종목들이 비슷비슷한 모양이 많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번더 치고 한거 빼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인근에서 다시 접근도 가능하긴 했으나, 그것은 발 빠르게 단타 매매, 여기가 깨지면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정도의 분봉 매매 경험이 없다면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16,800원 정도만 지지하면, 16,800원,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약간 눌려주면 따라가도 상관없으나 밑으로 깨질 때 여기를 탄탄하게 지키긴 하겠습니다만, 16,500원을 탄탄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평선 다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밀려버리면 적당히 끊어내고 20일 인근에서 다시 들어간다는 전략, 16,000원 정도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장을 계속 쳐다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눌려줄 때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자, KBH님, 애경산업. 자, 다른 분들도 하시고 싶으면 올려놓으십시오. 순번대로 합니다, 순번. 이대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자, 68,900원, 애경산업. 언제 매수하셨는지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닥터케인 날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분석, 앞으로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아침에 여러분들께 라이브 나중에 2부에 들려드린다 했잖아요.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 연습 좀 했더니 목 쉬었어요. 아침부터 좀 불렀더니. 자, 애경산업 하기 전에. 그래서 김윤사님 공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댓글 안 남겨. 그러면 앞으로 잘안 해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공부 좀 하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 지금 본인도 아마 느낄 겁니다. 보는 게 달라졌어, 옛날하고. 그죠? 그러면 그때 자신감 좀 가지는 건 괜찮은데, 자만까지는 안 하고 계시겠지만 공부터 박차를 가해 보십시오. 훨씬 나아집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엄벙 떨어지면 던지라 그랬고 다시 들어갔다 그랬어요. 크게 안 밀리니까 뭐 어느 정도 들고 있을 것 같고. 그죠?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5만 5천 정도 안 깨면 몰라도, 만약 크게 붕 떨어지면 절반 정도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SK텔레콤 가지 있죠 아마. 그렇게 쓰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눌림목 주면 좀더 편안한데, 오히려 세게 치고 왔으니까 이제는 24만 6천원 인근까지만 적당히 밀려주면 접근 가능하다. 그러한 모양이 좀 전에 말했던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거의 비슷하다. 종목 뽑아내는 눈도 이제 좀 생겨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3일날 매수했다. 목소리 아프다. 아픈 건 아니고 지금 목이 살짝 아침인데 좀 질러가지고, 고음 나오는 걸좀 질러가지고 약간 목소리 쉬었어요 지금. 양양이한테 좋은 노래 들려주려고. 애경산업을 68,900원. 신규 상장 종목인가요? 이게, 안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네, 그죠? 월봉도 뭐몇개 없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8월 3일이면 이날이잖아. 어저께네,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자,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안 깨져야 돼요, 이렇게 추세가. 왜안 빠져?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추세가 이렇게 여기를 안 깨고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깨졌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와, 목소리 되게 허숙해하네. 섹시합니까, 목소리?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저항받고 밀리는데 여기 저점 안 깨고 다시 반등 시도 넣고 양봉으로 그나마 마감했으니까 월요일날 전략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7만 한 3천원 이상은 갈수 있어 보이고 더 세게 간다면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도 갈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저항 때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변곡 구간입니다. 밑으로 세게 밀려야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밀리다가 올라가도 저항권 때문에 이제 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근데 밑으로 가는 게 조정받는 게더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67,000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스무스하게 조정받아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봉이 크지 않게 스무스하게 받고 그 다음날 정도에 강하게 뚫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유지입니다. 여기를 비교적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고점 권역인데 돌파해버렸죠? 원래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저항권이었어. 근데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주가 83,000, 아, 63,800원만 안 깨면, 자, 상승해서 수익 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할게요. 목표치는 첫 번째,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72,600원 정도가 1차 목표치,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78,000까지 정도 갈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63,000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올라오면 진행 계속할 거고요.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들 추세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더더군다나 여기 볼린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20일을 먼저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간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빨리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조정 국면 마치고 반등을 해줘야만 47,000원, 그다음 48,000원 인근까지도 갈수 있어 보인다. 자, 여기가 46,000원 먼저 돌파해야 되겠죠. 자, 전일 금요일 날. 그 이전부터 매수세가 아니라 매수 진입했습니다. 적당하니 단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 중장기로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 깨고 내려와도 여기만 4만 한 5천원대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우량주 위주로 가야 돼. 대충 그렇게 잡아가고 있잖아.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 정도. 그 다음에 삼성화재도 지금 가지고 있지. 그래, 편안하게 들고 가. 별로 큰 문제 없어. 시간 없을 때는 바닥바닥 거리는 거 하면 안 돼. 뭐 대응을 못 해. 자, 하나투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월봉 상으로 보면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 중에 있어요 지금.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히 끊고 놓을 겁니다. 자, 5% 물렸고, 그 다음에 추가로 5%더 들어가자 그랬어요. 합이 10%입니다. 74,500원 정도, 매수 단가인데, 지금 한 5,000원 물렸어요. 손실 중입니다. 반등 나오면 여기 인근까지 나와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손실 축소 내지는, 수익 나면 짧게 끊고 나오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과열이라서, 공매도 금지했다는 뉴스, 목요일날 봤어요. 그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삼전, 현대차, 삼성화재 다 들고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천천히 가, 천천히. 그런데.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20일이 깨지긴 했는데. 자, 월봉으로 보면 중장기로 지금 포트 짜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지하면 12만 6천원, 이 정도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안 좋은 몰라도 장이 턴할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최근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죠? 바닥 인근에서.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삼성화재. 삼성화재 60일 올라타고 밑에 저점 권역 박스권 많이 이루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접근하는 전략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여기를 먼저 뚫어야 되겠습니다만, 27만 원대 뚫어야 되겠습니다만, 적당하니 박스권 매매할 예정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매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업종 대표주에 가까운 1등주만 그렇게 합니다. 자, 저점도 어느 정도 확인했고, 월봉에서. 삼성화재, 보험주에서 거의 뭐 대장 아니겠습니까? 닥터케이는 1등 아니면 잘 안, 접근 안 합니다. CJ, CGV. 그냥 덥다고 영화 보러 간다고요? 너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전 있고 내일 현대차 매수 좀 한다. 상황 보고 하시면 돼요. 저점 권역입니다. 차근차근 모아 가십시오. 여러분들 닥터K가 제시하는 종목들 크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 최근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해도 많이 안 빠질 수 있고 적당히 버틸 수 있는 업종 대표주를 접근하셔야지, 시장이 지금 엉망인데 바닥바닥거린 거 한다고요? 가면 좋겠지만 빠질 때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는 쭉 적당히 들고 가면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중장기로 가져갈 때 업종 대표주로 들고 가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12만원대 저항대에서 챙겨라 했는데 못 챙긴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입, 물론 직장인이라서 잘 매도 타이밍 놓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빠른 매매가 발빠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사서 12만원 목표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못한 분이 좀 있긴 있어요. 반등시 조금 이것은 끊고 나와야 돼요. 60일에 안 깨야 되는데 강하게 밀렸어요. 카카오 M과의 합병 부분, 그런 부분과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닥터K가 접근할 당시에는 쌍끌이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합병할 때 주주가 회사에다가 내 주식 인수해라, 신주 인수권 그거 발동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좀 처지고 있어요. 60일 안 깼었어야 여기서 다시 재매수 치고받고 가능한데 밀려서 일단 제 기준으로는 매도한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위에서 못 팔아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올라가면 한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주고 양봉 쓰는 거 확인하고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다시 접근해도 됩니다. 자,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네이버하고 약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요. 자, 네이버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심권에는 두대 아직까지 확실한 추세 전환 못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추세 전환 확실하게 못했어요. 선제적으로 좀 빨리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팍팍팍 못 치우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자, 일단 핵심 종목 여기 코스피 종목까지 하고 2부, 1부 끊고 2부 진행할 거예요. 노래 한두곡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현대건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통신주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가 현재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왔다 갔다 상당히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으니까 주도주라고는 하긴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 통신주 간단하게 보자면요,
통신주 5G 효과 때문인지 지금 랠리하고 있어요. 가장 강해요 현재. 야 LG U+ 이거 우리 가림님 지금 방송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가림님이 제가 딱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딱 들어 잽싸게 들어가서 7%인가 먹고 나왔거든요. 눌리목 주고 재상상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외국계 기관 싹쓸이하고 있어. 눌리목 빡 주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후발주자죠. 지금 현재 통신주에서는 LG U+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거 위에 올려놨어요. SK텔레콤이 이틀 전인가 겨우 넣었어요. KT는 별로예요. 그죠? 이제 좀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최근에 여기 전까지는 별로였는데 이제 같이 좀 따라오고 있어요. 세 개 중에 가장 약합니다. 보이십니까? 가장 강한 거 LG U+, 가장 강하고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죠?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개 다 할 필요 없고 LG U+나 SK텔레콤 하시면 되는데 김여사님이 LG U+ 한번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업종별 순환매 들어오는 거 닥터케이가 이야기 많이 하는 거 LG U+ 갔으면 SK텔레콤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서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뭐 잘하고 계세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끊어야 된다니까 잘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이야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남북 경협주 있어요. 현대건설 괜찮고요. 현대로템 가다가 조금 눌렸으나 뭐 상관없고요. 아 현대엘리베이 괜찮고요. 자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까지 다 좋은데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자 전부 다 좀 눌리목 줘야 돼. 눌리목 준게 현대로템만 약간 줬어.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면서 여기 26,000건 정도의 양봉 약간 밀려도 양봉 쓰면 따라 들어가 볼 수는 있겠으나 외국계 매도는 좀 있어요. 자 그래서 26,000원 초반 정도 밀리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자 오히려 올라타고 난 이후에 27,000원 초반 올라타고 난 이후에 약간 눌리목 주는 올라타고 난 이후에 눌리목 주는 27,000 초반 정도에서는 한번 접근해보고 짧게 29,0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죠? 1,500원 1,500원은 작은 거 아닙니다. 2,700원이면 10%잖아요. 그죠? 1,500원이면 한 5% 되잖아요. 그죠?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째려볼 수 있겠네. 닥터K가 지금 월요일부터 휴가 중인데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아침 방송 점심 방송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올려놓습니다. 나머지는 따라가기 부담돼요. 나머지는 좀 눌려주면 가야 돼요. 눌려주면 야 현대건설이 대장입니다. 확실히 당연하겠죠. GS건설 한번 볼까요? 아 GS건설 잠깐 어디갔어? 모양 희한해요. 이렇게 엉목 떨어지면 밑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잽싸게 들어 올렸어요. 일단 패스. 야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온다 그런데 자 이런거는 더 주고 사기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치고 가고 난 다음에 밑으로 눌려주면 이게 완전 지지권을 바뀌거든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이거 사고 팔고 몇 번 했던 종목인데 오뚜기 여기서 접근 가능하다 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지 말고 눌리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85,500원 다 아 LGU 플러스 말씀드렸고 야 기관에 여기 싹쓸이 하잖아요. 그죠? 자 닥터K가 중요하게 보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상향하는 종목 하락하던 거 턴하고 이렇게 돌려내는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에 사라. 우상향하는 거 20일 인근 그리고 기관 외국인 사는 종목 사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봉해서 더 세밀한 매수 타이밍 잡아라. 그 와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하신다면 별로 실패할 확률 줄어듭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쫓아가기는 안 돼요. 딱 눌려주면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통신주가 기관에 많이 사고 있어요. 통신주 괜찮습니다. 지대성설 말씀드렸고, 야, 기관에 사고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거 치고 하나투어 빼고는 중장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다 추세 괜찮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것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종목 안에 있는 거잘 살펴보시면 추세 나쁜 거 별로 없어요. 오리온은 좀 깨지네. 오리온은 여기 밑으로 내려와. 추세가 좀 깨졌어요. 이런 별로예요. 올라가도 나중에 저항받아요. 오리온 내려오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좀 있죠. 쌍끌이 매도예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접근하자 말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모양이 이상해. 힘들어요. 위에 이평선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전략이에요. 위로 치고 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거 노려야 됩니다. 야, 지금 사면 더 좋지 않냐?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치고 갈 수도 있고 위로 가가지고 자꾸 저항받고 밑으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 안 합니다. 삼성전기, 야, 이런 게 바로 추세 좋은 종목을 적당하니 저점 인근에서 지지권에서 사면 여기 사도 되고, 삼성전기 접근한 분들 자두님도 계시고 김여사님도 했다든가 이런 걸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깨져도 여기 지지권이 있어요. 강하게 간 거는 왔다 갔다 하다가 깨져도 깨집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 부담돼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고. 이것도 그냥 따라가긴 부담돼요.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해야 돼요. 신세계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눌려줘야 된다. 벌린저밴드 위에서 누르고 있죠? 자, 그래서 좀더 기다려줘야 된다. 기관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LG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진짜 잘 가는 것들 이렇게 가니까 손을 못 대, 손을 못 대. 그죠? 자, 이거 이제 추세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추세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죠? 눌림목 주면 36만원 정도까지, 인근까지, 눌림목 주면 이제 이평선 이렇게 다 돌려내거든요? 눌림목 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할 겁니다. LG 화학 위로 올려놔, 일단. 강합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LG 화학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 째고 있어요. LG 생활 건강. 추세 좀 무너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호텔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너무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횡보권, 유지할 가능성 높은데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이 좀 있어요. 한미약품. 자, 이중 바닥, 삼중 바닥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 돌파 못했습니다. 제약주 강세 보이는 시점에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긴 했으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자 추세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맨날 기다리냐? 예,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 안 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반등해도 75만원에 밀릴 가능성 높고 밑으로 안 깨져야 돼요. 깨지면 관심권에서 완전 제외합니다. 반등하고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그 과정 거치고 나야 됩니다. KTNG 추세 안 좋습니다. 많이 깨졌어요. 훼손됐어요. KTNG 빼도록 하겠습니다. 버무 사는 경위가 이거 어때요? 했을 때 여기 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탈락. S-Oil. 자, 이것도 돌파 강하게 넣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거 노릴 겁니다. 오리온 받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종목들, 코스피 핵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하고요. 자, 2부 시작할 때 닥터K가 한 주간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 드리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잠깐 쉬었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